안녕하세요, 사막효입니다.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희귀한 사마귀를 소개시켜드릴 건데요. 이제 한국에는 여러 종의 사마귀가 서식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종사마귀라는 사마귀가 있거든요. 자, 이 친구는 이제 솔직히 이 친구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, 생각보다. 이게 왜 희귀하나 싶을 텐데, 자, 이렇게 종사마귀 앞다리 이렇게 전문이도 있고 말도 안 돼요. 자, 아무튼 이런 타입의 종사마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보통 종사마귀 하면 이렇게 갈색을 띠는 종사마귀들이 있는데, 자, 이 중에 정말 희귀한 색깔의 종사마귀가 있어. 바로 자 이렇게 종사마귀도 개체들마다 색깔이 다른데, 그래도 이제 보통 갈색의 색깔을 띠고 있죠. 근데 그 중에 이제 되게 희귀한 타입의 종사마귀, 바로 자 보이죠? 이게 종사마귀예요. 이렇게 앞다리 무늬도 있고 녹색형 종사마귀인데요. 이 친구는 진짜 희귀한 게 진짜 희귀한 게 제요. 저도 이제 지금까지 태어나서 총 4번밖에 못 봤고, 그 4번 중에 3번도 이제 로드킬 돼서 죽은 개체들밖에 못 봤고, 살아있는 게 한 번이 지금 이 친구예요. 진짜 이 친구 살아있는 걸 진짜 보고 진짜 감탄수밖에 안 나는데 진짜 놀라웠어요. 항라사마귀 보는 것 같기도 했고, 사실 항라사마귀보다 얘가 더 희귀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얘도 종사마귀 서식지에 같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. 지금 먹이도 하면 좋을게요. 살짝 지금 오른손에 다쳐가지고 왼손밖에 못 쓰는데 왼손으로 핀셋질해서 좀 서투네요. 자, 이렇게 이 옆에다가 먹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잡네요. 자, 이렇게 이런도 잘 가져갔고, 구두라미가 없어가지고 또 사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, 아 그래서 지금 이런으로 대충 일단 시간을 벌고 있는데, 아무튼 이렇게 이제 녹색형 종사마귀는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도 이 친구 되게 희귀하게 처음 되게 진짜 보자마자 딱 진짜 신기하다고 신비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. 이제 일반 종사마귀랑 비교를 해보자면, 자 이 친구가 일반적인 종사마귀고요. 지금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. 이 친구 다리 짜린 거는 원래부터 이랬었고, 자 지금 확실히 이제 색깔이, 보통 종사마귀는 이런 갈색이나 낙엽 종류 그런 색깔을 띠잖아요. 되게 갈색 종류. 근데 이렇게 초록색을 띠는 종사마귀도 있고요. 진짜 항라사마귀를 처음엔 진짜 항라사마귀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종사마귀더라고요. 다 이 색깔이. 항라사마귀는 진짜 살아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, 항라사마귀도 빨리 봤으면 좋겠고, 이렇게 녹색 종사마귀를 먼저 보네요. 제가 아는데 솔직히 한국에는 8종의 사마귀가 살거든요. 이제 차례대로 말해보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왕사마귀랑 뭐 참사마귀, 너츠발사마귀 이렇게 있고, 좀 이제 뭐 항라사마귀랑 종사마귀, 뭐 그리고 이제 애기사마귀라는 사마귀도 있고, 족발사마귀나 외종사마귀, 뭐 족발사마귀를 뭐 외종사마귀라고 보고, 그런 되게 작은 종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외종인데, 최근에 들어온 외종이 하나 있거든요. 붉은 긴가선 너츠배사마귀라는 그런 약간 너츠배사마귀 종류 중에 희귀종이 있어요. 아, 외래종이죠, 사실은. 이제 제가 이 중에 이렇게 개체들 중에 제가 못 본 애가, 아니 본 애가 지금까지 왕사마귀랑 참사마귀, 너츠배사마귀, 종사마귀 이렇게 네 종류고, 그리고 이제 항라랑 족발이랑 애기는 애기랑 누구 있지? 아무튼
닭이랑 족발이랑 불가너 황마 이렇게 이 종류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진짜 살아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황라삼마기도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애들도 어서 살아있는 채로 보고 싶네요. 일단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